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의 의뢰에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1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3월 초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줄었고 민주당은 15%포인트 올랐습니다. 개혁신당은 3%, 새로운 미래는 1%였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은 3%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46%로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2.4%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